저는 금년으로서 1937년생이니까 여러분들 나이 계산해봤자 계산 잘 하시는 분들 확신할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80노구에 이렇게 나왔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 대학생 한 청년이 외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 대학생이 뭘 외쳤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건강한 나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촛불 뒤에는 자본주의가 문제다! 답은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면 입신리에서 태어난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문을 두드릴 때 저는 내가 신라 삼국통일을 했었던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안기부 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오늘의 애국적인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경상북도 대구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째, 삼국통일을 이루겠었던 화랑의 후예입니다. 둘째로는 이 대구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 대구를 단구벌이라고 하죠? 네. 왜 그것이 단구벌이냐? 단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진다는 얘기입니다. 뭘 두드려서 다지느냐? 쇠를 달구어서 달군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구벌은. 이것은 삼국통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통일을 위해서 화랑이 무예와 무기를 만들 때 이 달구벌이 바로 그와 같은 무기를 생산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달구벌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졌었던 무기를 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룩했고 당나라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6.25 때 얘기는 뭔 훗날 얘기고, 일제가 우리 나라를 침범할 때 먼저 했던 것이 경제적인 침범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났던 운동 중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 놈들이 억지로 우리에게 국채 1300만 원을 두드려 매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송두리째 우리의 경제를 혼란시키려고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데 저항을 해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대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15분 거리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오전에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광재 선생님, 서산동 선생님 그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했고, 특히 그때는 분해자들이 앞장서서 그와 같은 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물산운동까지 했습니다. 물산운동이 뭡니까? 우리나라 것, 애국 것을 우리나라 것을 애껴 쓰자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곳 대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1907년에 있었던 그 정신이 그 다음에 1919년에 있었던 대한독립 만세를 울렸던 김인년 독립운동의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 얘기를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낙동강 전선을 워커 장군이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싸우다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에 달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낙동강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다시 진격을 해서 서울에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현상은 바로 사상과 이념적으로 낙동강 전선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일부터 부산, 경남 일대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열기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문재인, 김무성 그리고 봉하마을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도저히 불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남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대구입니다. 낙동강 전선입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탕기국에서 이제 정말 11번에 걸친 운동을 했습니다. 밑에서 불러오라야 될 것 아닙니까? 불이 어디서 불러와야 됩니까?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비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유세를 하면서 당선이 되었었던 국회의원들이 배신하고 갔습니다. 배신자! 꼽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한 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면은 그들의 출신 구역의 선거 주민들 여러분들도 배신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배신합니다. 맞습니다.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척시켜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으로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탄핵에 반대했었던 60여 명의 국회의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투쟁을 할 때 단식 투쟁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여 명 중에서 단식 투쟁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 바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기를 놓아서 외쳐주면은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누가? 김진태. 예, 좋습니다. 저도 이 김진태 의원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조 의원이 꼭 계셨습니다. 조원진. 예. 그 두 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은 이제 국회로 들어가셔서 남아있는 60명과 함께 단식이 되든 할복을 하든 거기에서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쳐 봤자 우리는 태블릿 PC 하나를 검찰도 조사하지 않고 특검도 조사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조사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원에서 우리 72살이 된 할머니가 쓰러져서 죽어가도 그것을 조사를 하지 않는 이것을 누가 할 겁니까? 국회에서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오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대구의 애국시민들이 충분히 바깥에서 싸워줄 테니까 싸움은 바깥에와 국회 안에서 동시에 해야 합니다.
나는 1998년도에 내가 좌익 정권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활복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고 오늘까지 살려준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권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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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모임에서 개인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사양을 하고 여러분들 그건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애국자는 여러분들이지 제가 여기에 섰다고 해서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저 자신이 대단히 처신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목숨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점점 하루하루 다져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3월 1일이 되면은 1919년 기민년의 3.1운동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겠다고 했었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제 98년이 되는 것이 금년에 2017년 3월 1일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희생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6.25 때 죽고 희생을 한 덕분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강국이 됐습니다.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공산화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타한기국에서는 금년 3월 1일은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선조들이 이룩한 건국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만세운동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과거 기미 독립선언운동이 전국적으로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던 그때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외칠 것이 그렇게 우리 선열들이 부르고 싶었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 대한민국 만세 세 번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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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